음악은 말 그대로 세계적인 언어입니다. 누구나 음악을 듣고 울고 웃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락과 힙합, 그리고 팝부터 클래식과 재즈까지 어딜 가나 음악은 존재하고 우리의 삶에 녹아 있습니다.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같이 생겨났을 것으로 추측되는 음악은 이제 그 장르가 세분화되었고 다양한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게 됐죠. 이렇게나 우리 생활에 깊숙이 퍼진 음악의 숨은 재미있는 사실들과 역사적인 이야기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음악이 역사상 언제부터, 어떻게, 그리고 왜 탄생했는가는 확실하지 않으나 대략 지금으로부터 5만 년, 그리고 1만 년 사이에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누군가 나무나 동물의 뼈를 우연히 두드리면서 소리가 난다는 걸 알았을 거고, 이게 타악기가 되어 리듬을 만들어냈던 거겠죠. 학자들의 추측에 따르면 당시에는 음악이 주술이나 마술 등을 위해 발달했을 가능성이 높고 동물의 울음소리를 흉내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정확한 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음악가들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수명이 짧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시드니 대학의 한 교수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1950년부터 2014년까지 죽은 아티스트들을 살펴보았을 때 평균 수명이 미국의 평범한 사람들보다 25년이나 훨씬 더 짧다고 합니다. 유명한 아티스트들 중에 요절한 사람이 많은데 그들이 왜 죽었는지 살펴보면 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클래식하면 어떤 작곡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머릿속에는 모차르트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죽은 지 수백 년 지난 이 작곡가가 2016년에 뜬금없이 음악 차트 정상에 도달했다면 당시 그와 경쟁했던 아티스트들은 아델이나 드레이크 같은 유명 가수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비밀은 CD에 있었는데요. 2016년 유니버셜 뮤직 그룹은 모차르트 사후 225년을 기념하는 앨범 세트를 출시했는데 마니아들이 이 세트를 너도나도 구입하면서 뜬금없이 모차르트가 뜨게 된 것이었죠. 단체로 뭔가를 한다면 우울한 기분이 좀 더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죠.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시피 단체로 합창을 하게 되면 옥시토신이나 코르티솔 같은 물질이 몸에서 분비되어 우리의 기분을 더 낮게 해줍니다. 여자친구 만들어서 듀엣으로 노래 부를 핑계가 생겼네요. 여자친구가 없다고요. 눈물부터 닦아야겠네요. 음악을 듣고 감정적인 반응이 전혀 없는 분들 계시나요? 본인이 소시오패스 혹은 사이코패스라고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르셀로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몇몇 사람들은 노래에 대해 전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그들은 음식과 섹스를 좋아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무 문제도 없으며 정서적인 불안감도 없지요. 그냥 음악을 듣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운동하면 신체 능력이 향상된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사이클을 타면서 노래를 들었는데 노래를 듣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오래 운동을 할 수 있었죠. 헬스장에서 신나는 음악이 나오는 이유가 다 있었네요. 지금까지 열린 가장 큰 규모의 공짜 콘서트는 1993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430만 명이 참가한 로드 스튜어트의 콘서트입니다. 유튜버 팬미팅도 아니고 장난 아닌데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노래가 가장 유명하다 딱 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럼에도 간략하게나마 유튜브 조회수를 통해 그 인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기준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노래는 아기상어, 2위는 데스파시토, 3위와 4위는 See You Again과 강남스타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메탈 밴드가 가장 많은 나라는 바로 스칸디나비아의 조용한 나라 핀란드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메탈 밴드가 53.5개라고 하니 말 다 했죠. 날씨가 추워서 헤드뱅잉 하는 건 아니겠죠. 2015년 캐나다의 우주비행사인 크리스 해필드는 첫 음악 앨범을 발매했는데 그 앨범에 수록된 곡들은 모두 그가 우주공간에 있을 때 녹음한 소리들이었습니다. 우주비행사로 ISS에서 144일을 보내면서 11개의 곡을 만들었다고 하니 대단한 사람이네요. 영국 해군은 아프리카 연안에서 소말리아 해적을 퇴치할 때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Oops I Did It Again과 Baby One More Time을 틉니다. 왜 하필이면 이 노래냐고요? 소말리아 해적들은 서구 문화에 대해 뿌리 깊은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브리트니 스피어스 노래가 서양의 음악을 대표하는 노래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캐롤로 유명한 징글벨은 원래 추수감사절 노래였습니다.
적어도 이 노래를 1857년에 작곡한 제임스 로드 피어폰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용도 변경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잘했지 싶네요. 미국의 유명 가수 베리 매닐로우의 노래 중에는 I Write the Songs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노래를 작사하지 않았고 그 노래는 다른 작사가가 대신해줬습니다. 과거 서양 국가들에서 만들어진 음악들의 대부분은 교회와 대성당을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시간이 지나 신성한 음악이라고 불리는 종교음악들과는 달리 세속적인 음악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쇼팽 같은 음악가들의 작품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죠. 음악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영향을 미칩니다. 2011년 그로닝겐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세상을 바라보는 데 음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행복한 음악을 들으면 행복한 세상을, 우울한 음악을 들으면 우울한 세상을 맛보게 될 겁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우울한 노래를 듣고 있다면 당장 끄고 신나는 걸로 틀어야겠죠.